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. 머위대가요. 사실 약간 쌉싸름하면서 쓴맛도 많이 나고 아린 맛도 좀 많이 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껍질 벗겨서 쌀뜨물에 좀 데치는데 이 껍질이요. 제가 요 옆에다가 요렇게 껍질을 이렇게 말려왔거든요. 어머, 어머. 우리가 예전에 어머님들이요, 머위떼 장아찌 그러면 머위떼 껍질 가지고 장아찌, 고추장 장아찌 많이 만들거나 그러셨는데 이 머위가 체질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대요. 그리고 이게 여름철에 식중독도 예방하고요,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머위떼 껍질에다가 대추 넣고 푹 끓여서 이걸로 차로 그냥 마셔요. 그러면 소화 안 되는데 도움도 좀 되거든요. 이렇게 준비한 머위떼는 지금 머위를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. 머위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쌀뜨물에 좀 삶았거든요. 네. 쌀뜨물에 삶아서 또 쌀뜨물에다가 이걸 끓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머위를 부드럽게 준비를 했는데요.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좀 해야 돼요. 네. 국간장이 있어요. 국간장 약간 넣고요. 그다음에 들기름으로 좀 양념을 하세요. 그리고 이게 다진 마늘이에요. 마늘도 좀 넣고요. 네, 이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왜 소탕이라고 합니까? 요거는 우리가 국물 자체를요, 채소만 넣은 거예요. 네, 왜냐하면 요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맛술 하나 넣었거든요. 네네. 요 앞에 보시면 무 있죠. 네네. 그다음에 양파 있죠. 그다음에 요게 지금 대파 뿌리예요. 네네. 그다음에 대파 잎 있고요. 네네. 아까 비타민 D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식품으로 많이 먹어야 된다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말린 버섯이거든요. 말린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인데요. 그 기둥을 제가 이렇게 안 버리고 준비했어요. 요걸 가지고 끓였어요, 팔팔. 그래서 바로 소탕이에요. 그래서 채소. 네, 채소만 해서 끓였다 해서 소탕인데 맛을 내기 위해서 버섯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훨씬 더 여름철에 그득하게 보양식으로 먹으려면 한 가지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. 바로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? 잡숴봐. 뭐 같아요? 들깨. 들깨 아니에요? 들깨죠. 들깨. 겉이 낸 들깨예요. 껍질을 벗긴 들깨 가루거든요. 왜 제가 껍질을 좋지. 벗겼냐면요. 여름철에 껍질 있는 들깨 이렇게 가루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까슬까슬해. 네, 까끌까끌하고. 그래서 일부러 먹을 때 목에 걸리기도 해요. 네,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묻혔어요. 물론 요거 가지고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요. 전 요거 가지고 탕을 끓일 거예요. 옆에 보면 제가 아까 소탕 끓인다고 했잖아요. 네. 요게 바로 소탕 국물이에요. 저거 머위떼 저만 먹어도 그냥 아니면 좋은데. 네. 이 소탕 국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섯 기둥, 대파 뿌리, 양파 껍질, 그다음에 양파, 그다음에 대파 잎. 요거 모든 다 있었던 소탕 껍질인데 아, 소탕인데 냉장고 속에 있는 채소 다 꺼내도 괜찮아요.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넣어도 모든. 되고요. 예, 파프리카 있으면 파프리카 넣어도 돼요. 왜냐하면 모든 채소가 다 섞인 맛이니까 훨씬 더 달고 맛있거든요. 요 소탕 껍질에다가 요 들깨에 버무린 머위떼를 넣고 한 소끔 끓이세요. 자, 우리 엄마들은 이런 거 잘해요. 그쵸? 아까우니까. 아유, 그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. 그럼요. 알뜰하게 이렇게 해서 요걸 한 소끔 끓여요. 예. 옆에다가 이렇게 끓이겠습니다. 걸쭉해졌네. 들깨 들어가니까. 그냥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그 진한 국물의 이 모양새가 이게 보양식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맛 한번 보실래요? 이거 뜨거워요. 저기다 찹쌀 새알심 하나 넣어. 저 들깨탕에는 새알심이 빚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찹쌀 빚기 좀 힘드시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냐? 떡집 가서 가래떡 하나 사세요. 그래서 가래떡을 숭숭숭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이 들깨 대가 얼마 정도나 할 것 같아요? 시장에서? 들깨? 한 3,000원 하자니까. 들깨요?